한경대 열사 아버님 되시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많이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죠. 사실 밀정이 대한민국 경찰을 좌지우지한다. 다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저희 유가족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그 우리 독립투사들 잡아들인 노덕술, 노덕술하고 제2의 노덕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김순호 씨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마침으로 지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과거에 이런 어떤 독재 정권에 이렇게 아드님을 잃으신 분들은 지금 심정이 아주 분노로 들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말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사회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내 가족 또 내 이제 친척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민주주의를 모르고 통일을 모르고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제일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잃고 지금 죽을 때까지 제 가슴에다 못을 박고 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가족은 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들이 독재 정권을 알아가지고 먼저 나와서 독재와 투쟁을 하고 싸웠더라면은 내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독재 정권에 기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정말 이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경대 열사 아버님이 이런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김순호 같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시대가 온다면 2, 3년 후에 또다시 우리가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미연에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좀 많이 나서줘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운 정권입니다. 전쟁 일보 직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북쪽을 건들고 북쪽을 지금 김대중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렇게 북을 달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이나 남이나 전부 죽습니다. 누구 하나 누가 어디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도 안일한 것이 아니라 모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급작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검사 시절 때 그때 한 그 모습을 지금 정권의 정책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에 질타를 하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5년 동안 우리는 못 견딥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히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통일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면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인데, 지금 강경대 아버님, 열사 아버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관과하다 보면 5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된다. 다 견디지 못하고 다 윤석열 정부에 대부분 다 기생하고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 아시고 초반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서 우리 서울의 소리 입장
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부 입장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내일 우리가 그 남포동, 부산 남포동 70번 출구에서 6시부터 집회가 있고 모레는 윤석열 퇴진 집회 부산역 광장에서 3시부터 집회 행진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참석하실 분은 참석해 주시고 참석 못 오시는 분은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